반갑네, 김사원. 오늘 우리 회사에 이제 전설을 들려주겠네. 김계정이라고. 요즘 좀 키가 큰 캐릭터를 해야겠다. 할아버지밖에 없잖아. 이거는 키가 없는 거잖아. 왜 이렇게 꼬물렁꼬물렁거려 또? 자, 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한 가족소기업. 진짜 가족이 운영했던 회사. 거기를 이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찐 가족회사네. 찐 가족회사야, 진짜. 사장이 엄마고, 본부장이 아들인.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어. 이 캐릭터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퀄리티는 왜 이렇게 좋아? 되게 왜 이렇게 너무 좋지 잘해? 않아, 이거? 집중이 안될것 같아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 일단 좀 고정적인 수익이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급한 대로 취업을 결심하죠. 제가 이제 당시에 좀 그나마 할줄 아는 거라곤 디자인 혹은 영상 이런 쪽으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6월달 수요일에 면접을 보러 갔어. 아, 너무 더운 거야. 더운데 일단 회사 자체를 딱 보니까 컨테이너. 컨테이너 회사인 거야. 딱 올라갔지. 2층이야. 1층은 물류창고. 격리가 잠깐 이쪽에 안 되계시면은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들어와. 저 사람이 본부장인가 보다. 나이도 지긋하게 있으시고. 그분이 사장님이야? 그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장이야. 본부장 들어온다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들고 왔던 노트북을 이렇게 딱 보여줬지.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포트폴리오들 보여주는데, 그리고 한 명이 슬리퍼 질질 끌고 들어오면서 얘야?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걔가 본부장인 거지. 처음에 이게 뭐지 싶었지. 일단 나한테 반말을 했다는 것보다는, 저 어려 보이는 놈이 사장님한테 반말을 하네? 대체 뭐지?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거야. 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예의를 지켜야지. 그래,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진짜 이렇게 반말하는 거 보고, 여기는 좀 뭔가 아닌가 싶다가도 일단 얘기가 일단 좋게 흘러나갔어. 그래서 본인이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고는, 근데 본인보다 지금 1년 먼저 입사한 선배가 이 정도 받고 있는데 너가 이거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보다 살짝 낮게 불렀지. 그냥 오케이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아니었던 거야, 그 돈이. 더 높아? 그치. 뭐 하여튼 이런 건뭐 새발의 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출근을 하고, 내 전임자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 내 나이 또래 있지. 20대들. 20대 초반 중반. 요런 애들이 들어오면 일주일 있다가 퇴사한다. 일주일 버티면 와 진짜 잘 버텼네 싶을 정도로 엄청 빨리 나갔대. 난 거기까지는 사실 이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그치, 생각을 했었지.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다음 주 월요일 회의 시간에 싹 없어졌어. 이사, 대리, 과장 이렇게 세 명이 있었어.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게, 거기서 이제 밥을 시켜 먹었어. 짜장면을 해서 밑에 물류 창고에서 먹었단 말이야. 슥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이사가 나를. 한마디 딱 꺼내는 게, 아, 이런 직급 낮은 애랑 겸상하는 거 맞나? 거기서 내가 멋쩍게 웃으니까, 아니, 나 때는 밥이라도 줬으면 감사하다고 그냥 무릎 꿇고 먹었지. 미쳤다. 거기서 일단 정상인은 없나 보구나. 과장은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 때부터 시작했어, 걔는. 걔는 내가 좀안 입고 왔나 봐. 경력 없는 신입을 꼽은 게, 나름 디자인이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런 경력 없는 꼬맹이 데려와도 되나?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좀 이상한 과제를 나한테 맨날 줬어. 예를 들어서 타 브랜드 100개 정도를 각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력 키워드와 주력 유행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싹 해서 엑셀에 차트를 해놔라. 약간 공부시키려고 했던 건가, 처음에? 그치. 처음에 그런 걸 공부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회의 때 브리핑을 한번 해봐라. 이게 좀 근데 빡세. 야, 브랜드 100개가 말이 100개지. 그치. 홈페이지 다 열어본 다음에 하나하나 다 리스트업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빡세냐. 일단 하긴 했어. 리스트업 한 거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건 됐대. 야? 안 봤어. 일주일 동안 그거만 했는데? 근데 과장이 늘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고 안 봤어. 장난해? 왜 시키는 거야? 그래서 보기라도 하든가. 그러면은 덜 짜증나지. 거기서 느낀 게, 근데 진짜 이 새끼도 정상이 아니구나. 야,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거는. 약간 신고감이야. 근데 그 과장은 몇 달 뒤에 잘렸어, 일 못해서. 아, 진짜?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영업부들이 있지. 한 명은 이미 잘리고 나머지 2명 남아있는 거잖아, 이사랑 대리. 일을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영업부들을 영입해 옵니다. 근데 새로 데려온 사람 2명을 이사직, 부장직을 준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너 꺼져라. 너 빨리 꺼져. 뭐 아무튼 그렇게 밀려서 한 명이 나갔어? 둘 다 나갔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새로 들어온 부장 있잖아, 남자 부장이. 걔가 나한테 슬그머니 뒤로 돌아와서, 그쵸, 계정아, 너 혹시 나랑 일하나 같이 하나 할래? 이러는 거야. 어떤 건지 얘기나 들어봤더니,
야, 이게 뭔 소리야? 큰일. 뒷돈 굴리겠다. 너는 밴드나 이런 데다가 올려주기만 해라. 그러면은 건바이건으로 해서 판매되면은 뭐 2-3천원씩 챙겨줄게. 내가 아무리 이 회사를 싫어한다거니와 도의적으로 이거는 어긋난 일이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겠는데, 저 지금 개인 일이 너무 할 게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나한테 말도 잘 안 걸어. 말을 진짜? 건다고 해도 어, 그거는 욕할 때야. 아니면은 이제 뒤로 쓱 와가지고 내가 어, 안녕하세요 허허 이러면서 실없이 웃었단 말이야. 딱 뒤 보면서 그냥 정색하면서 하는 얘기가 니는 웃는 게 제일 좋게 생겼어. 와, 걔 기분 나쁘다. 근데 얘도 기막히게 나중에 참교육 당합니다. 잘려? 그냥, 잘리는 거야 면다가? 어, 잘려. 이건 잘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고구마야. 나한테 고구마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내가 다 참교육을 했으니까 걱정 말고 영상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회사에 적응해 가다가 1년 좀 넘어가서는 회사에서 유튜브를 개설하게 돼요. 그때 너 유튜브도 하고 있었나? 그때 하고 있었지. 당시에 한 2주쯤 됐을 때였을 거야 아마 유튜브 개설이. 본부장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일 이 사람의 큰 문제가 뭔 줄 알아? 이 회사의 사실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이사도 대리도 부장도 사장도 아니야. 이놈이야 이놈. 이놈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부하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 부하가 하는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3D 느낌으로 우리 회사 소개 영상을 만들어. 내일까지 되지? 일단 뵙고 보는 거야? 어. 하루 만에 3D로 우리 회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소개 영상으로 조져라?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철저한 권위주의적 사람. 자존심은 엄청 세가지고 자기한테 의견 토다는 거 싫어해. 자기가 의견을 내 회의 때 그거에 대해서 아 근데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오면은 영업부한테는 아 근데 영업부 이번 실적이 어떻게 되죠? 영업부 실적 이렇게도 안 나오면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걱정너네 그냥. 지금 내가 유튜브를 맡았다 그랬잖아. 아 맞아 맞아. 한 2주쯤 됐을 때였을 거야. 그때 채널 성장세가 500명 정도. 이게 근데 사실 말이 500명이지 평범한 사람이 2주 동안 500명 분명 이것도 힘든 건데 특히 이런 브랜드 계정이다. 그냥 소개 영상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강의 영상 뭐 이런 거나 올렸을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나 부르는 거야. 유튜브에 관련해서 너랑 말할 거 있으니까 내 방으로 와. 전화해서 들어왔지. 딱 그냥 오자마자 빡친 표정으로 야 우리 지금 구독자 몇 명이지? 아 저희 지금 500명 달성했습니다 이러니까. 달성이야? 야 내 친구 벌써 짜증나. 내 친구 뭐 친구 회사 어쩌고저쩌고는 지금 채널 만든 지 2주 만에 40만 명 됐다는데 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 그 채널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니까 어 라고 친구의 회사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얘기가 계속 나왔어. 근데 이제 자기가 술 마시러 나가서 그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나봐. 지가 꼴 받았나봐. 너무 자존심이 상했나봐. 너 얼마 뒤면은 40만 명 만들 수 있냐? 진짜 그렇게 물어본다고? 어 진짜로. 말도 안 돼 무슨. 그치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한 2년 봅니다 이러고 그냥 나왔지. 어차피 나 2년밖에 안 다닐 거였거든. 내가 언젠 한번 진짜 끼쳐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그렇게 못해요 진짜 이렇게 강하게 한번 얘기했거든. 영업부랑 본부장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나를 겁나 쪼는 거야. 진짜로 못하겠는데요 이러니까 인신공격이 바로 날아와 버리는. 진짜 그렇게 한심한 애비 될 거냐? 진짜 어 이런 것도 못하면은 너 나중에 애기 키우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근데 나 이런 얘기 또 처음 듣는 거 같아. 그 당시에 나 속상해할까봐 일부러 얘기 안 하지 않았어 회사 이때는 얘기를? 너한테 전화 한번 했었어. 나 지금 1년 남았는데 더 못 다닐 것 같아 하면서 진짜 힘들다고 전화한 적 딱 한 번 있는데 이때가 그날이야. 그 내가 그때 그냥 바로 나오라 하지 않았어? 어 맞아 맞아. 근데 본부장이 그러고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대기업 회사의 고위 간부로서 난 옛날부터 부족한 건 없이 자랐었던 것 같아. 근데 너도 그런 아빠 돼야지 한심한 애비 될 거야? 와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나 빡친 게 보였나 봐. 어, 그래서 화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악으로 깡으로 버텼지 진짜로. 돈 벌어야 되니까. 이 회사가 일단 그거 없어. 연차, 월차 맞아. 없어. 반차 없어. 그 회사 2년 다니면서 휴가 낸 날 딱 6일 있어. 1년에 3일. 와. 근데 그 휴가마저도 마지막 하루는 나왔다. 근데 그런 회사에서 1년 동안은 내가 야근하고 맨날 성과 냈었잖아 알지? 그러던 내가 이제 요령을 피우고 회사에 이제 열의를 떨어뜨렸던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죠. 뭔데 뭔데? 유튜브를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잖아. 유튜브 딱 개설 처음 했을 때는 어 이거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떡할까요 사장님 물어봤을 때는 사장이 어 그거 나오는 건 계정이 용돈에 이러면서 약간 인센티브 어 이런 식으로 마냥? 얘기를 했어. 어. 나중 가가지고 사장한테 얘기했어. 어 사장님 이거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쌓여서 출금 가능한데 출금 해놓을까요? 이러니까 어 얼마 되는데? 어, 250만원 정도 돼요 이러니까 돈이 돌아가. 잘됐다 우리 그걸로 회식하면 되겠다.
추석 되니까 날 슬 불러. 본부장이 나한테 늘 봉투 하나 줘. 이거 뭐야? 물어보니까 이거 원래는 안 줘도 되는 건데 재종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사장님한테 겨우 부탁드려서 중요하다. 포인트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열어보니까 70만 원. 그것도 반씩 나눠서 주더라고. 유튜브 수익은 250만 원인데 반도 안 줬어. 그러니까 그때로 약간 정해진 거야? 유튜브 수익은 회사랑 나눠 갖는다 이게 정해진 거야? 아니 그거 한번 받고 안 받았대? 끝이었어? 응. 아마 총 수익이 내가 나갈 때까지 500만 원 정도 쌓였을 거야 1년 동안. 그걸 그냥 꿀꺽하냐? 그거를 꿀꺽하니까 거기부터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어차피 요령 피웠어. 그리고 이제 세 달이 남았을 시절에 슬슬슬 월급이 밀리기 시작해. 그 와중에 회사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전화 띠리리리 해서 전화를 받았거든? 여보세요? 하니까 아 혹시 뭐 김땡땡씨 댁이세요? 이러니까 어 맞습니다만 여기는 회사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아 근무거리 구입하신 것들 먹거리? 월급 밀리고 있는 와중에 그 전화 받으니까 빡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에 진짜로 매진하기 시작했어 내가. 그 시기가 그 시기야. 군밤을 하면서 하루 딱 2시간 자고 회사 나가던. 자 이제부터 진짜 개씹 사이다 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설계한 거지. 얘가 주동자였구나. 너도 진짜 여우다. 여우야.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